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게스트 분을 모셔야 되겠죠? 한화자산운용의 네. 은기환 무려 펀드 매니저. 네, 네.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펀드 매니저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예. 사실 나오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사실. 아, 진짜요? 어? 이게 뭐 여기 나가셨던 애널리스트 분들에게 네. 아, 내가 나 한번 나가야겠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는데 네, 네, 쉽지 네. 않은 거 알고 아, 어렵겠구나라고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아닙니다. 저희는 강호의 고수들을 항상 찾아다니는. 아, 그래요? 예. 아, 저는 고수는 아닙니다만, 예, 뭐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예고를 해드릴 때 이 기후 변화. 아, 벼락거지는 되지 말자 이런 말씀 제가 이제 조금 자극적으로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닌데, 네. 오, 너무 센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벼락거지. 될 수도 있지만 제 네. 생각에 그래도 이 3프로 구독자분들이 열심히 잘 하신다면 뭐 네. 저는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고 뭐 기후변화가 우리의 중요한 하두니까 예. 기후변화에 앞선 기업들에 잘 투자하지 요 정도 얘기를 끝내실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고요. 네.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고 또 우리가 얼마큼 이쪽에 투자를 하고 네. 얼마큼 커져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많은 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현재 계신데부터 좀 어떻게 아니면 네. 뭐 그 펀드에 대한 소개를 좀 한번 잠깐 해주실까요? 아, 그러니까 일단 제가 네. 하고 있는 펀드가 네. 지금 하나 그린 히어로 펀드고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근데 이제 저희 컴플라이언스 그 정책상 뭐 펀드를 뭐 가입해줘 이런 홍보나 이제 권유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혼납니다. 이제 회사 가면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이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이제 뭐 그냥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면 제 펀드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냥 간단하게 어떤 펀드인지만 말씀드리면 네. 기후위기 대응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예, 기후위기 대응 산업. 아니 우리 은기환 펀드 매니저께서 이름을 은기환으로 바꾸신 게 기후와 환경이라는 중요한 예. 테마 때문에 일부러 바꾸신 겁니까? 아니 이름을 바꾼 건 아니고요. 알아봤는데 본명입니다. 본명. 피부도 살짝 녹색이라고 들었어요. 저 얼굴 피부만 저렇지. 피부가 녹색. 짚고 계신 저 그러니까 뭐 헐크 흰색 셔츠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데 지금 한 이틀 입었는데 초록색으로 변하죠? 오늘 네. 처음 입은 옷인데요. 네네. 스타 그린입니다. 예. 네. 은기환 녹색 매니저님. 녹색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또. 자, 네. 일단 뭐 우리가 얘기 많이 한 ESG. 사실 ESG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환경 중요하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얼마나 크리티컬한지 그 얘기를 그럼 잠깐 한번 좀 충격파 아니, 뭐 삼아서 충격을 한번. 주기 위한 네. 것보다는 그 제가 오늘 그 보셨는지 모르는데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우리가 이제 기온이 얼마큼 오르냐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네.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의 온도 상승이 1도냐 또는 1.5도냐 2도냐 이제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알아보기 위해 이제 왜냐면 1도 얘기를 하면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예. 그 지금 이 차트 4개가 이렇게 보이죠. 정규 분포의 차트 네. 있고 잠시만요. 제가 이게 어떤 그림이죠? 예, 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북반구 여름 온도의 변화고 가운데 0이 이제 평균 온도를 이제 0으로 놓고 그
그 시기에 분포를 이렇게 정규 분포로 이제 측정을 한 값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 위를 보시면 195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북반구 온도 분포가 이런 종 모양의 형태를 띄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이제 80년, 90년, 그래서 최근 2000년대 넘어서의 온도 분포를 이렇게 보면은 최초의 온도가 녹색 점선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동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약 1도가 올랐을 때의 온도 분포입니다. 네. 그럼 여기 특징을 보시면 이 종 모양이 좁은 게 아니라 좀 넓어진 게 하나가 있죠. 이게 자세히 보시면 종 모양이 좀 넓어졌습니다. 네. 예, 그렇죠. 이제 이게 기온의 분포가 조금 다변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제트기류가 많이 풀리면서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도 여기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맨 왼쪽 위를 보시면 0.1%라고 되어 있는 아주 극단적인 기후 값의 비율이 0.1%이잖아요. 네. 그 값이 1도가 올랐을 때 14.5%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1이 14.5가 됐기 때문에 100배 이상 증가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상기후 이런 현상이 나오면 100년 만에 무슨 홍수가 나타났다, 뭐 100년 만에 뭐가 나타났다, 폭염이다, 이런 게 종종 뉴스로 나오는데, 네? 이게 1도가 올랐을 때 이런 이상기후가 100년 만에 한번 일어날 것이 이제 거의 매년 일어나는 정도의 변화가 이 지구 평균 기온 1도 상승했을 때 그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1.5도, 2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기온 분포가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 14.5%라고 하는 그 비율이 점점점 많아지고 이제 약간 새로운 기후대로 진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정도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평균 기온보다 1도나 2도가 올랐던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지구는?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그럼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측정한 값인데요. 예. 이거 비슷한 걸 사실 제가 예전에 3프로 저도 종종 보니까, 네, 이 자리에서 그 SK증권의 이효석, 네네네, 그때 혹시 2프로님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맞죠? 제가 그때 이제 80만 년에 이렇게 이산화탄소 분포랑 기온 분포 한번 그걸 이제 보셨던 3프로 시청자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비슷한 그런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이건 이제 10만 년의 지구 기온 분포이고 이거 한번 보면 만약에 제가 이제 질문을 여기 적어놨잖아요. 당신이 만약 지질학자라면 어디를 기준으로 나누실 거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게 이제 신석기와 구석기를 가르는 기점이거든요. 네. 한번 뭐 정프로님이든 이프로님이든 한번 좀 어디를 나누는 게, 어디를 나눈다는 게 혹시 무슨 뜻인가요? 그 시기를 10만 년 동안, 네, 신석기와 구석기를 나눈다. 이 기온의 그래프만 보고 어디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네, 넘어간 것이냐? 예예예. 예, 예, 예. 아니,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건 인간이 농업 활동을 시작했느냐에 그쵸, 따라 맞습니다. 나는 기준인데, 예, 예, 농업 활동 언제 시작했는지 지구 평균 기온을 보면, 예, 아나요? 지금 이제 그냥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20이 써 있는 게 2만 년이니까 그 가운데가 약 1만 년 전이잖아요. 네, 네. 1만 년 전부터 이제 신석기 혁명, 그 농업이 시작됐는데, 이게 농업을 하려면 굉장히 안정적인 기후대여야만 이 농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 기온이 저도 이 정확한 건 이제 설명하기 힘듭니다만 어떠한 우연의 어떤 그런 걸 거쳐서 1만 년 전부터 굉장히 안정적인 기후대에 들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이 농업 활동이 가능했고 지금의 우리의 인류 문명이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기온의 변화가 우리 문명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와, 정말 신기하네요. 예. 신석기 시대 이전에는 기후가, 예, 평균 온도가, 예, 뭐 단기간은 그쵸, 아니겠습니다만 뭐 10도 올랐다가 그쵸, 20도 내렸다가 이렇게 하다가, 예, 예, 그렇죠. 예. 안정적인 게 1만 년 된 거죠. 거의 1도 2도도 잘 안 움직이는, 네, 기온이 맞습니다, 됐다, 우리, 예, 지구가.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빙하기와 간빙기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왔다라고 하자, 아프리카는 비교적 따뜻했으니까 아마 거기서 좀 더 발원해서 생존을 했었던 것 같고, 기온이 이제 쭉 평균적으로 올라와서 지금의, 네, 안정적인 기후대에 들어오고 전 세계 이제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예, 기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어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실까요? 네. 네. 이 그림이 이제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최대한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에 보셨던 그래프와 굉장히 좀 같은 의미의 그래프인데요. 그 왼쪽에 파란색 여기가 이제 그 간빙기와 빙하기를 왔다 갔다 하는 좀 추운 기후 때 왔다 갔다 지구 이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타임이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쪽으로 흘러오고 있다. 지구가 저 멀리서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 파란색 이 폐행대 말고 가운데 약간 작은 웅덩이처럼 있는 부분에 지금 지구가 있잖아요. 예. 이게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1만 년 전부터 안정적인 기후대에 있는데 이거 보면은 굉장히 균형이긴 하지만 좀 불안정한 균형이잖아요.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훅 떨어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우리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의 상태는 지구가 조금씩 이제 흘러서 약간 오른쪽 아래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가운데 보이는 지구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때 이제 이효석 그 효석이 형이 여기 나와서 막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인간이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2도씨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온실가스 배출을 만약 다 줄인다고 해도 이미 지구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어떠한 그런 것들 때문에 과거의 안정적인 기후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 게 이 그림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특이점을 넘어서면 그 아래에 이제 찜통 지구라고 하는 곳으로 뽁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지 않게 우리 안정적인 지구 이 가운데 있는 큰 지구 보이시죠? 여기로 갖고 오기 위해 지금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제 경제, 주식 그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기후 얘기만 하실 건 아니죠? 오늘? 아,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후 중요한 건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이러기 이제 쉽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워낙 이제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후 오케이 중요해라고 치고 그럼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맞는 거냐. 물론 이제 시민단체 같은 환경단체 같은 데서는 열심히 내가 쓰는 이제 쓰레기 같은 것들 쓰레기. 열심히 내가 이제 아까 쓰레기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만들어내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좀 줄여야 되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네. 그 말고 네. 이제 어떤 내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뭔가 취해야 될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거 그럼 바로 넘어갈 거예요. 사실 이제 준비된 그 내용들이 있는데. 네네. 사실은 예. 정프로나 그런 궁금하신 분들이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네네. 저는 오히려 기후가 이렇게 바뀐다면 인류는 지금 친환경으로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것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건 네네. 이게 정말 정확한 팩트인가? 예. 1도 올라가면 큰일 나고 1.5도 올라가면 되돌이킬 수 없으며 지금은 그렇게 올라가며 과거에는 이런 분포로 보였다는 게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도 지역마다 다 다르고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측정한다는 건 참 쉽지는 않으나 현대과학으로는 할 수 있겠으나 만년 그 이전에 있었던 기온이라고 하는 걸 그 지질층에 남아 있는 걸 그 근거로 할 텐데 과연 그게 이게 1도 2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한 반론은 없습니다. 제가 반론할 능력은 안 되고 사실 저도 반론은 없습니까? 그건 없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게 한두 명의 과학자의 주장이 지금 모이고 쌓여서 사실 이 과학계에서 이러한 그 논의가 굉장히 오래 축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이게 천동설과 지동설로 비유를 많이 했는데 네. 처음에 뭐 지동설, 천동설 주장도 막 했지만 그 갈릴레오가 딱 관측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천동설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과학자들도 또 다시 확인해보고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나온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에 대한 논란이 조금 많이 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의 논란이 아니 과학자들의 합의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 지난 18년에 있었던 2018년에 있었던 IPCC 1.5도 그 이제 보고서의 내용이고 예, 그거를 바탕으로 현재 전 세계 국가나 기업들이 거기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IPCC 보고서를 보여드릴 순 없고 제 그다음 준비한 게 그 동그란 지구 있는 1.5도 그다음 페이지인데 예,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뭐 제 이 소개드린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계속 이게 클라이밋 클락이라고 돼서 이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보고서는 약 4천억 톤 배출 가능하다라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예. 그 아까 말한 그 특이점이 오는 게 2도이기 때문에 2도에 가지 않으려고 1.5도로 막을 수 있으려면 배출 가능한 게 4천억 톤. 근데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여기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한 걸 보면 약 2,800억 톤은 우리가 배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초당 1,300톤씩 배출된다고 계산이 되잖아요. 이게 연간 500억 톤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약 6년 8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처럼 배출할 수 있는 거고 네. 더 배출하면 이제 1.5도를 넘어서 아까 말한 위험한 지점으로 갈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걸 막기 위해 당시 과학자들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야기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뭐 오바마가 아니죠. 이제 바이든이 이제 공약을 했고 유럽이 탄소 중립,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전 세계가 이제 탄소 중립 2050년을 이야기했고 네. 이제 가장 최근에 4월 22일에 기후 정상회의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한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 3프로에서도 이제 그때 국가들이 조금 더 가까운 목표 2030년 2010년 대비 한 45% 줄이는 약 절반 정도 줄이는 목표도 예. 당시 과학자들이 제시한 경로이거든요. 지금 그 과학적인 결론에 모든 정부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트렌드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네, 이어서 그럼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면 약간 지금 이야기의 흐름상 몇 가지를 스킵하고 ESG 얘기는 넘어가고 네. 기후 정책 프레임워크라고 한 거를 네. 그 보여주실까요? 기후 정책 프레임워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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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A 3프로 기후 유니버스. 네. 3프로가 여기 왜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그림은 그냥 제가 이제 외부 어디 가서 뭐 투자들 만나고 할 때 앞으로 네. 세상 어떻게 될 거냐, 기후가 이렇게 되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각국에 나올 수 있는 정책 패키지들을 제가 생각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엮어져서 이제 풀어서 있는 거고요. 사실 뭐 결론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 향후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다 결론이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답은 좀 뻔하겠죠. 제가 여기 기후 성장주라고 적어놨는데 말하자면 이제 기후 위기에 필요한 여러 성장주들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결론이지만 그게 이제 도출되는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최근에 뭐 재정 정책은 그린 뉴딜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뭐 태양광 풍력 등등 주로 이거 한병화 위원님께서 많이 나와서 설명해 주셨던 걸 많이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저번에 효석이 형이 와서 그 통화 정책 어떻게 될 거냐에 기후와 관련해서 뭐 브레이너드 총재나 뭐 22에서 어떻게 그린 큐이 얘기한다고 하는 것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후 관점에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는 탄소세 이 얘기도 과거에 여기에서 그 그린피스에서 탄소 국경 조정세 이야기를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잠깐 넘어가서 보여주시면 제가 그동안 이 3프로에서 기후 관련 컨텐츠를 다뤘던 거를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이 ESG 뭐 판도 듀운들 탄소 국경세 뭐 이런 컨텐츠부터 해서 한병화 위원님 그다음에 이우석 팀장님 네 그래서 과거에 많이 다뤘었죠. 예, 정말. 그래서 이게 다 개별 개별대로 있지만 제가 이 앞서 보여드린 이 표 그림을 보면 이게 다 엮어져 있어서 네. 예를 들어 재정 정책을 할 때 이제 뭐 정부가 재정 풀겠지만 그 재원 조달을 앞으로 탄소세나 또는 탄소 국경 조정세를 더 걷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마 유력한 방향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통화도 통화 정책을 유발하면 약간 이게 세금을 징수한 효과도 있잖아요. 동시에 이 풀은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 채권을 살 때 그린 본드나 기후와 관련된 산업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산다라고 네. 하면 또 그 재원이 그린 뉴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정책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게 실제로 지금 뭐 미국 바이든 정부의 주요 공약부터 정책이 여기 거의 다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이걸 이 생각을 하고 전 이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예. 점점점 이런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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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네. 이제 지난 기후 정상회의 때도 한 번 더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결국은 이제 온실가스 많이 생겨나서 생긴 일이죠. 그거 줄여보자고. 예, 맞습니다. 온실가스. 그 인과관계는 확실합니까, 근데? 어떤 인과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 온실가스가 지구의 기온 올리는 거? 아,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3프로 유니버스라고 해놨잖아요. 기후 유니버스. 네. 그 이우석 팀장님 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산화탄소가 그게 1800 중반대였나? 그때 이제 유명 과학자들이 이 이산화탄소 온실 효과를 측정한 그런 기록들이 다 그때부터 이미 축적된 과학적 사실들이 이미 있고요. 네. 과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추적한 그러한 실험이나 발견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이것만 따로 하려면 또 전문가분 한번 이렇게 초빙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까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재정 정책, 그다음에 통화, 그다음에 조세 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최근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2030 NDC 상향이 이제 지난 주에 있었던 그 기후 정상회의를 전후로 네. 미국 동맹국들이 주로 이런 움직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존 케리 기후 특사는 이제 많이 들으셨죠,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이제 이분이 말하자면 미국의 기후 관련 대외 정책을 앞서서 주도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전 세계를 지금 돌면서 각국 정상을 만나면서 인도 가서도 뭐 얘기하고 일본 가서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도 그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한 게 있는데 맨 왼쪽에 보는 이제 영국이 가장 공격적인 지금 감축 목표를 제시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외에 유럽 그다음에 뭐 미국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서는 가장 조금 저조한 목표치를 제시한 게 조금 뭐 안타깝다고는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캐리가 캐리했네 썼는데 네. 존 캐리 특사가 지금 이걸 이제 이끌고 가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후에 이제 추가된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 네. 2030년에 그러면 거의 절반을 줄이는 게 지금 정책의 목표잖아요. 새로 예. 설정된. 예. 그럼 절반을 줄이려면 그 온실가스가 어디서 배출되는지를 보면 어디에 절반을 줄일 수 있는지가 이제 파악이 될 텐데 이제 보통 전기에서 약 30% 가량이 많이 배출이 되고요. 전기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 만드는 과정에서. 예. 그리고 이제 운송용에서 한 15에서 20. 네, 이 정도가 배출이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먹는 거, 특히 고기와 관련해서 한 25% 정도가 배출이 되고. 그 네. 동물이 배출한다는 뜻입니까? 동물 그렇겠죠, 포함한 동물 기르는 예, 과정에서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동물 기르는 과정에 배출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산업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석유화학이나 뭐 철강 이런 데서 배출되는 것들이 한 또 20% 이상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각각 중에 우리 어디에 집중해서 빨리 줄일 수 있는지를 따져 보면 그게 현재 기술로 가장 빠르게 줄이면서 가장 싸게 줄일 수 있는 게 재생 에너지.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절반을 줄이는 데에서 거의 다 줄이려고 그러니까 1순위로 줄일 수 있는 건 네. 전력 부분의 100%의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막 바꾸는 게 앞으로 10년 동안 있을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발전을 화력 발전 이런 거 하지 말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이제 다들 그러면 재생 에너지 좋은 거는 거의 다 아시잖아요. 네네. 예. 성장하는 거 아는데 그럼 얼만큼 성장하냐? 사실 제가 주식한 지 10년 넘었는데 어떤 특정 산업이 뭐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이렇게 제조업 아닌 뭐 한 개 생산 비용 없는 게 엄청 커진 이런 산업을 제외하고 제조업 중에 1년에 막 20-30%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장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30년 거의 100에 가까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이 지금 연간 약 뭐 작년 한 130기가와트 태양광 시장이고 올해 예측되는 게 한 180, 뭐 200, 뭐 이 정도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전체 전력 시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데이터 가져와서 저도 엑셀을 그냥 저 혼자 해봤는데 예. 1년에 태양광 시장이 약 1000기가와트 가량은 빠르게 시장이 커져야 그래야 이 에너지 전환이 10년 안에 거의 도달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적어도 뭐 6, 7, 8배? 뭐 이런 정도로 태양광 시장이 커져야 되거든요. 매년? 매년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궁극적으로 시장 크기가 네. 그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연간으로 연 성장률을 계산을 해보면 네. 정말 못 잡아도 35%. 아. 조금 빠르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50% 정도를 재생에너지 시장을 빨리 키워야 됩니다. 네. 그렇게 키워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 NDC 상향. 그러면 이게 재생에너지 얼마냐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시장 커져야 된다는 걸 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필요의 측면에서는 네. 그 정도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장할지 말지도 사실 작년보다 올해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게 네. 피크 아닐까? 내년에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경우에 따라서 저도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5도 목표, 그다음에 2030년에 절반 줄이는 거 이런 거 다 하려면 재생에너지 그만큼 커져야 되고 전기차는 거의 한 20배 정도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 4천만 대 시장이 커지는 게 전기차 시장에 좀 필요 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30년에 그러면 에너지 그러니까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전의 전체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재생에너지 비율이요? 전체 에너지 발전 비율 발전 양에서 네.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지금 숫자를 완전히 잊지는 못하는데 뭐 왜냐면 대략적으로. 이제 수력이나 네. 그리고 약간 논란이 있지만 원자력은 그냥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아마도 이제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합선에서는 뭐 60~70%는 돼야 되지 않을까? 태양광 풍력 등이 예예 예. 전체에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지금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데 약 25가 화학 파력 발전에서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예. 나머지 25 정도는 경유차, 휘발유차가 뒤에서 내뿜는 예. 것 때문에 나온다고 예. 하니 그거 없애면 예. 반이 없어지는 건데 예. 그래도 25 더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근데 그 이게 자료 뒤에 있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면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예. 이 자료를 나중에 업로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업로드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냥 온실가스 배출원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럼 내가 만약 이 절반 줄이겠다고 하면 뭘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네. 뭐 생각을 해보면 좀 답이 나올 텐데 실제로 이 기후 정상회의 직후에 벌써 미국에서 2030년 탈탄소 전력 한 80% 올리겠다는 입법 예고가 됐고요. 유럽에서도 뭐 건물이랑 자동차 부분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 그동안 거기는 빠져 있었거든요. 기업들만 탄소 배출권이 있었는데 네. 건물이랑 자동차 이런 데서도 하는 것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들은 2030년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이제 후속된 정책들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사실 이걸 보고 이 의미를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면 향후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럼 세상이 얼마나 빨리 이 탄소 줄이는 정책이 나올 것인지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뭐 지금 7시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 네.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하고 계시니까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네. 좋다고 보시는지 그 얘기를 네. 좀 이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하면 또 혼날까봐. 네. 컴플레인 혼날까봐. 그래서 아까 지금 보여드린 표 그 그림에서 그 기후 성장주라고 그냥 저는 통칭해서 기후 그러니까 성장주? 그냥 이거는 그렇게 네.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네. 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다음에 뭐 수소. 그리고 사실 한병헌 의원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 궁금하신 분들 그 방송을 다시 꺼내 보시면 네. 예,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뭐 탄소 포집도 약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중고 거래, 뭐 상장된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만 저도 이 옷을 이제 중고 거래하는 곳에서 샀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하얀색이었잖아요. 예? 아닙니다. 아, 옷이요? 네네 뭐 중고 거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이제 그런 것도 실제로 네. 이제 미국에서 뭐 MZ 세대들이 네. 최근 중고 거래 관심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렇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거 되게 네.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고 나라 혹은 그 뭐죠? 당근 마켓 네. 이게 그게 환경 가장 맞습니다. 예. 아껴주는 거기도 하고 그런 예.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아나바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뭐 요새 아까 뭐 안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그 전력의 대부분이 또 만드는 데 필요한 전기고 그렇게 산업용이 있고 예. 이렇게 되면 거의 제 생각엔 절반 가까이는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 때 나오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뭐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쓰긴 써야 되겠지만 가급적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적게 쓰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네. 혹시 저는 그냥 궁금하긴 했었는데 좀 네. 삐딱하다는 얘기 들을까봐. 아 괜찮습니다. 질문을 못 하고 있었던 건데 혹시 들으신 적 있는지. 예예. 예. 그 태양광 패널 열심히 만들어서 발전하잖아요. 예예. 예. 그래도 그게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태양광 발전 안 했으면 그거 안 만들어도 되는데. 아 맞습니다. 거기에 뭐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태양광이 특별히 뭐 땅 오염 같은 거 많이 시킨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발전 그 자체는 클린하나 네?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품 설비 이런 것들은 안 클린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죠라고 제가 답을 내릴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상쇄 효과까지도 감안한 건지. 예, 맞습니다. 일단 그 대부분의 연구 나온 결과들은 예. 그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배출량 해가지고 최초에 만들 때부터 끝날 때까지 총 이제 그 탄소 배출을 측정을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논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석탄 발전 전기를 쓰는 것과 이게 뭐 있는데 사실 석탄 발전 전기를 쓰는 그 전기차라고 해도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적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종합적으로는 일단 적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게 0으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태양광 기업들도 찾아보시면 뭐 아리백을 한다랄지 그리고 풍력도 마찬가지로 이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하기 위한 그런 규제도 지금 진행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 나오기 전에는 완전 다 탄소 배출하는 산업들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당장 아예 만들 때부터 배출하지 마 이거는 좀 무리였을 거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니까 이제 태양광 모듈 만들 때도 아리백 한다랄지 이런 규제들이 있고 배터리 회사들도 아리백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재생에너지나 그 배터리 같은 건 지금 산업이 태동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 클로즈드 루프라고 해서 순환 경제 그러니까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태양광 패널 재활용하고 이런 기술도 지금 동시에 발전되고 있고 네. 또 우리 이제 3% 구독자분들은 이걸 찾아서 투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기업을 이름을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굉장히 큰 투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은 아직은 아니죠. 아니면 지금이 벌써 타이밍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딱 집어서 저도 이제 타이밍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계속 커질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에 있으니까요. 배터리 재활용? 예,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기업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면 좋고 아니면 뭐 지금 사실 사도 어지간하면 5년 뒤, 10년 뒤, 뭐 3년 뒤 네. 적정한 시기 이후에는 뭐 지금 주가보다는 충분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네. 문제인 건데 그 고민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이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오늘 거의 못하고 그냥 네. 이렇게 지름대로하는 게 저도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면. 예. 재생에너지 밸류에이션 뭐 예를 들어 이제 50배다 또는 뭐 50배짜리 어떤 재생에너지 기업이 있다라고 해도 제가 아까 말씀 설명드린 건 시장의 규모가 지금보다 뭐 6배 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약 그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PER 50배짜리 기업이라고 해도 그 정도 시장이 커졌을 때 이 기업이 1등 회사로서 그 정도 마켓쉐어를 유지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예. 50배가 아니라 사실은 10배 이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워낙 산업의 초기에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밸류에이션 중요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금리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였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1.5도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나중에 엄청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알겠어요. 저도 초기 기업에 이제 ETF들 많이 담아놓은 기업들 네네네. 보면 어떤 회사인지는 대강은 이제 구경을 하고 다니는데 네. 되게 이 산업이 커지면 플레이어가 이것만 있을 리는 없잖아요. 네. 말씀하신 듯이 지금은 실적이 안 좋지만 이 시장이 커지는 거고 이 시장의 점유율 10%인 이 기업이 그 10%를 유지한다면 나중에 이익 많아질 거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분명히 거기에는 플레이어가 더더욱 시장 커지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산업마다 그 구조가 다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여러분 또는 저 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기후 관련된 산업을 계속 집중하면서 그 산업의 변화만 보면 확률을 엄청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펀드를 이 펀드 같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펀드도 그러한 관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기후 관련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비중이 뭐 예를 들어 그냥 자동차로 보면 약 뭐 10% 내연기관 90 뭐 네. 1대 9일지라도 네. 결국에는 지금의 1이 100이 되고 9가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냥 산업이 다 기후 관련 산업이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전체가 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앞서서 막 쓰레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클로즈 루프로 가고 뭔가 순환 경제 또는 뭐 재생 플라스틱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모든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도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사실 좀 쓰레기 버리는 것도 좀 마음 편하게 쉽게 버릴 수 있는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네네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팔아야 되는 종목도 있네요. 시각에 이 맞습니다. 그거를 자료가 준비가 돼 있는데, 예. 그 탄소세라고 돼 있는 거를 한번 그러면 네.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실까요? 어떤 자료죠? 아까 NDC 자료 다음에 이제 탄소세라고 제가 제목해놓은 네. 자료가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사실 이 경제학에서 이제 외부 효과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신 분도 많을 텐데 그래서 가장 큰 외부 효과는 지금 이제 기후 위기다라고 거의 이제 이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로 인한 어떤 잠재적 피해가 네. 어마어마한 거는 확정이고 그리고 여기에 원인은 이 시장에서 탄소 배출이 원인인데 여기에 비용을 부과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자본주의적인 해결책은 여기에 비용을 그 외부 효과니까 비용을 부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이제 크게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네. 탄소세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탄소세에 대한 논의가 조금 많이 커지고 있고 아마 올해 내년 내후년 넘어서는 이 탄소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식시장에서 가장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소세. 네네.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한 맞습니다. 것은 세금을 매기는 거죠. 관세로 매깁니까? 기본적으로는 세금으로 매기는 건데 근데 네. 이것도 정치적인 게 조세는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국기업을 매긴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고 정치적으로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좀 선도적으로 탄소 가격 체계를 만들었는데 유럽에서도 당연히 반발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유럽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리면 그러면 우리 자국 산업은 보호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 니네가 탄소 배출을 하려면 차라리 탄소 감축을 해버리거나 탄소 비용을 내거나 또는 여기 유럽에서 탄소 비용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아까 그 3% 기후 유니버스 말씀 드렸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은 그 그린피스 두 분이 나오셨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이제 아. 탄소 국경 조정세에 대한 또 깊은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제가 준비한 거는 탄소세가 어떤 형태로 앞으로 확장이 될 거냐에 대한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예. 여기 보면 처음 이제 유럽 CBAM 이게 이제 유럽 탄소 국경 조정세 이번 6월 7월에 네. 발의가 예정된 그런 내용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은 이미 바이든 공약 안에 이게 들어 있어서 미국도 유럽과 같이 이걸 만들어서 아마 11월 정도면 이거에 대한 논의가 엄청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국도 하고 당연히 중국도 유럽 미국도 하는데 나도 하지 뭐 중국도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지역적으로 또 다른 개발도상국의 이런 대부분 국가들도 다 왜냐면 이거 자국 피해가 없기 때문에 관세를 말하자면 관세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기준으로 한 관세 그 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하려고 될 거고 그럼 두 번째 제가 이게 탄소 국경 조정세가 화살표로 탄소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탄소 비용을 외부에 내느니 다른 나라에 내느니 차라리 우리나라 정부에 내고 그 중에 일부는 이런 전환하기 필요한 어떤 보조금을 받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수출 기업들도 수출 많이 하잖아요. 다 해외 국가에 그 탄소 비용을 내는 것보단 차라리 우리나라에 그 똑같은 비용을 내고 해외에 내지 않고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그 재원으로 뭐 예를 들어 무슨 수소 환원 공정을 한다랄 필요한 어떤 그런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는 차라리 그럼 우리 정부에 내버리자 이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경로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가격인데 지금은 톤당 약 $50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IMF가 2도 시나리오 기준에서 권고했던 게 $75입니다. 이건 2도입니다. 1.5도가 아니라. 네. 근데 이제 1.5도라고 하면은 네. 그게 거의 뭐 이것도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뭐 $200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품목도 초기에는 좀 1차 소재, 철강이나 시멘트 이제 가장 그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데에 우선적으로 왜냐면 탄소 배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명확하니까 하지만 이게 다른 품목으로 좀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게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가격이 전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물건 가격에 제가 이제 뭐 이 텀블러 갖고 왔는데 이 가격도 탄소 배출 된 것만큼 네.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혹시 이게 뭐 기후 관련된 투자를 이제 이런 업체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잊지 말고 꼭 생각해둬야 되는 거 뭐 주의할 거 있으면 어떤 거 좀 있습니까? 없나요 별로? 아니요 갑자기 예상 못했던 질문인데요. 무슨 질문했어? 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좀 기억하세요. 아니 지금 말 지금 거든요. 예. 꼭 기억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그
보여드린 그림에서 아 그러니까 그 이제 트위터 하나 차마스 팔리아피티아라는 좀 나름 유명하신 분의 트윗을 갖고 왔는데 이게 네. 4월 8일에 이분이 올리신 트윗인데 최근에 연초 이후로 금리랑 뭐 인플레이션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향후 10년 동안 그 금리가 어떤 주는 영향 별로 크지 않다. 향후에는 여기는 이제 이분은 카본 타리프라고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탄소 국경 세겠죠. 네. 이게 이 상장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의 이 DCF 모델을 다 이제 블로업 해버리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표현이 그 맥락과 같은 건데 네. 이 탄소 가격이 예를 들어 $50일 때 어떤 기업이 얼마큼의 탄소 배출을 하면 그 계산을 하면 그게 이제 비용이라고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잠재 어떤 그 마이너스 현금 흐름일 거고 그럼 우리는 이걸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는 또 제가 3프로에 이미 나왔던 그 이우석 위원이 리얼옵션 그 영상을 보시면 네. 이게 결국엔 리얼옵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근데 이분들도 바빠요. 일일이 다 찾아보시라고 하기는 좀 사실 죄송스러워요. 아, 그러면 제가 말씀 네, 짧게 그냥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찾아보라고 하는 건 너무 우리가 아 죄송합니다. 네, 부친절한 거지. 네, 짧게 말씀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쉽지는 않아서 예, 예. 그 뭐 리얼옵션 개념은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 네. 향후에 어떤 이벤트가 도달하기 전에 네네. 이미 가격이 충분히 반영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짧게 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네네.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탄소세에 대한 비용 반영이 향후 몇 년 후라고 할지라도 마치 바이오 기업이 물건을 팔기 시작한 시점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네네. 이건 플러스로 그 확률로 존재하는데 이건 마이너스 형태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주식에 투자할 때 네. 그러한 점은 좀 유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기후 관련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요. 이거 트위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네요. 이 좀 전에 예, 이분이 좀 기후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걸 가지고 뭔가 이제 기업의 그 생산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네. 탄소세, 네네. 카본 테리프를 통해서 한다는 건. 좋은 컨셉이긴 하나 네.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것도 금리를 높여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야 좀비 기업들이 죽지. 네네네. 그래야 이제 좋은 세상이 되지라는 거고 탄소세도 이거 높여놔야 공해물질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죽지. 맞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지. 이 뭐 컨셉인데 그런 개념이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금 저금리인 이유가 좀비 기업들이 우리가 좋아서 저금리가 아니잖아요. 고금리로 해놓으면 다 죽을 것 같고 결국은 친환경으로 만든다는 건 비싸진다는 뜻이고 비싸진다는 건 일부 기업만 만들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탄소 친환경 시대가 되면 꽤 많은 기업들이 좀비가 된다는 거죠. 뜻이고 예, 예.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구가 가난해진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면 다시 탄소세 내려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 그린 QE라고 준비된 또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린 QE. 예, 예. 이쪽으로 돈을 지금 결국 건가요? 금리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 뭐 주체는 중앙은행이잖아요. 강은행, 네. 중앙은행. 예. 뭐 그동안 이제 이런 액션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그동안은 일률적으로 기준금리 또는 이제 뭐 그 양적 완화를 그냥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도 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예. 이제 중앙은행들 지금 한창 뜨겁게 논의 중이거든요. 이제 작년에 뭐 이와 관련해서 그린스원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중앙은행들 제가 이제 기사 몇 개 그냥 제목만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그 차기 연준 의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라엘 브레이너드가 그 중앙은행이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기사는 ECB도 마찬가지로 그린본드에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지금 채권을 막 사들이고 있는데 네. 이를테면 그린본드는 계속 사들이고 그러니까 녹색 관련 산업에는 계속 말하자면 이쪽은 금리를 낮추고 네. 그다음에 채권이지만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그런 데는 제한을 하는 그런 액션을 한다면 그렇죠. 두 자산의 기준이 되는 금리 자체가 완전히 벌어지는 것이고 보조금 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금리를 논할 때 밸류에이션을 얘기하고 할인율을 이야기하는데 네. 그 두 자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의 격차를 벌리는 역할을 중앙은행이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지금 이제 제가 제 페이스북에 그 올린 것도 같이 있잖아요. 아까 그 그린 QE 차트에 보시면 예.
중국의 이제 인민은행도 비슷한 것을 최근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느꼈던 거는 미국, 유럽은 알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중국마저도 이런 액션을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 또 페이스북에 아,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나려나요? 혼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중국마저도 네, 중국마저도 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두 자산에 대한 기준 밸류에이션을 네. 벌어들이는 쪽으로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그렇죠. 좀 될 것 같습니다. 가기는 가야 하는 방향인데 네. 그게 가져야죠. 네. 예. 어떡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게 되는 방향이고 네. 그쪽 사람을 키우고 있는 건 맞고 한 가지 궁금한 건 네? 가고 싶지만 가야 하지만 우리가 못 가는 게 많잖아요. 구조조정. 아, 그렇죠. 안 되잖아요. 다만 네.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친환경도 가기는 가야 하고 가고 싶지만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서 걸리게 될까 요 지점을 좀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있으면 우리는 투자자니까 어떤 변수들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직진하는 거면 다 네. 그걸로 해놔야죠. 예, 네. 그 이프로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네. 좋은 지적이고 현실에 네. 벌어지는 현상은 결국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어떤 반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의 선이라고 해도 어떤 특정 사람에게 피해가 준다면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점과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게 좀 강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4년이 그랬던 시기이고 결국 어떤 정치적 변화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전 세계 국제 정치로 놓고 보면 미국, 중국, 유럽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하나를 보면 중국은 제가 보기엔 종속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면 이건 명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바이든 이후에 기후 정책도 계속 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는 뭐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산당이 결정하면 다 가는 구조입니다. 네. 그럼 정치적으로 중요한 건 미국 그리고 또는 유럽인데 유럽은 심지어 차기 그 총리가 녹색당에서 나올 거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지금 가장 유력한 그 후보가 지금 녹색당 네. 후보라고 하더라고요. 차기 총리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유럽은 사실 제가 보기엔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도 유럽은 뭐 변수가 아닐 것 같고 미국 정도가 그나마 변수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거를 현실적인 리스크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다음 선거에 뭐 공화당이 혹시나 이기면 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변수들이 있겠네. 예. 그럼에도 이게 법으로 세팅이 되면 공화당이 돼도 변수가 안 될 거다. 변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어떤 이 탄소 국경 조정세나 네. 뭐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세팅되는지가 엄청 중요할 겁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어떻게 네. 정리할까요? 어떻게? 네, 뭐 좀 모자라시면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나오고 싶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준비된 내용은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저도 더 편하고 좋거든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네, 네 참 좋았습니다. 아. 네, 아유 마무리 차트 그림 한 몇 개 꼭 하나 정도 이거는 해주고 싶은다 있으면 그 우리의 할 일 과 그 뒤에 몇 개만 그냥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할 일 거의 조금 네,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 해드리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할 일 몇 가지 이제 주식 투자 잘하자. 이거는 제가 이제 앞서서 이 기후 위험을 조금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디가 커질지에 대한 주식 투자 잘하자는 네. 뭐예요? 이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네. 그다음에 어떤 그 3%에서 충분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포스코를 자꾸 사면. 포스코는 그 돈으로 유상증자해서 자꾸 저 용광로 키우는 거고 반대로 이 태양광 패널 업체 주식을 사면 그쪽이 또 그렇게도 설명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포스코가 아마 다른 데 투자할 겁니다. 수소에 투자할 텐데 뭐 어쨌거나 예. 그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포스코 같은 기업이 네. 그렇게 변화를 하는지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아까 제가 이프로님도 질문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안 될 가능성 막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걱정스러워서요. 예, 저도 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예. 없었으면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이러한 점에서 가장 미진한 국가라고 이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투자자이자 또 유권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이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고 또 내가 만약에 태양광 투자자예요 이미. 그러면은 태양광에 뭔가 유리한 정책이 나오는 게 또 뭐
부합하잖아요. 어떤 그런 대의에도 부합하고 예. 투자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거에도 부합하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정치에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이제 벼락거지란 말 써놓은 걸 제가 제목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기후위기가 발현이 되면 식량위기로 갈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식량을 구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식량 자금률도 낮고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식량 생산을 수출국이니까 작황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미국 사람들은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참 예. 기후가 왜 올라가면 안 되는지 그거를 잊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잘했어요. 내가 태양광 전기차 투자를 잘해서 돈은 많아. 근데 우리 한국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 식량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수입할 수가 없는 거죠 식량을.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래서 이제 식량이 오면 벼락거질 수 있다는 말이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돈만 벌어서도 다 안 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이 좀 생각하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네.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그 말했던 3%에서 기후 관련된 이야기 한 거 뭐 귀찮으시더라도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여기 한번 이제 그린피스 분들 나오셨는데 이 그린피스 유니버스라는 이 팟캐스트 유튜버가 저는 굉장히 컨텐츠가 좋더라고요. 그린피스 유니버스라는 네, 네, 네. 이게 뭐 팟캐스트 팟빵 그다음에 유튜브 등등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네. 제가 여기 몇 개 그 썸네일 갖고 왔는데 이게 경제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네네. 여기 보면 탄소 국경세 얘기 네. 그다음에 뭐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하는 기후와 관련된 얘기 뭐 그다음에 기술에 관한 얘기도 탄소 포집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좀 공부하고 다음 네. 좀 쓸모없는 질문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공부 그만하세요. 형님 공부 너무 많이 하셨어. 그냥 자숙하는 의미에서 이브로님은 공부를 너무 공부를 예, 그래서 좀 하고 싶고 콘텐츠를 하고 그 네. 저도 좀 다른 분도 자기 뭐 이렇게 소개를 하셨던데 저는 그냥 유튜브에 제 이름을 적어주시면 네. 제가 이제 나와서 기후 얘기했던 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이효석 그 채널에 나가서 한 것도 있고 네, 뭐 딴 네, 데서 네. 나가서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그냥 검색해 주시면은 네. 몇 개지 또 나옵니다. 네. 외우기는 매우 좋습니다. 기후와 환경만 생각하면 은기환이니까 은기환. 네. 네. 우리의 기후와 환경 은기환 네. 예, 그렇게 한번 저희가 그러면 검색 끝난 건가요? 그러면 할 거 없잖아요. 아, 주식 투자 잘하자는 얘기 할 거 없잖아. 그럼 나중에 한번 불러주시나요? 네, 오늘 못한 게 많은데. 아 많으세요? 네. 그러면 네. 다음에 한번 또 제가 따로 그냥 혼자 한번 모셔서 네네 따로 해서 이번에 네. 별건으로 네. 해가지고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아 예 좋습니다. 정프로 네. 좀 점잖으니까 사실은 자주 저는 진짜 진행 못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네. 이게 정프로 진행이 워낙 훌륭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저요? 아유, 진행의 정프로 예. 딴지의 2프로 아. 자 우리 네. 은기환 펀드 매니저님 우리 한화자산운용에 계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은기환 펀드 매니저님과 함께 또 네, 우리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강의 듣고 나서 배운 네.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걸 보시죠? 러시아로 이민을 갈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온나라 되면 네. 그 동네가 알짜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촉촉히 젖으면서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그렇지 예. 않을까요? 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 준비된 내용 중에 그 이제 영구 동토증 얘기가 사실 있어서 예. 이게 과연 그럴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러시아 네. 시베리아 영구 동토증에 예를 들어 뭐 바이러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 하면 터지면 난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갈래요. 그건 하여튼 예. 우리 이프로님이 또 틀렸군요, 제가. 그 시간에 한번 예. 잘 한번 마무리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숙을 좀 해야.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펀드매니저 위크에 목요일 출연해 주신 은기환 매니저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형 고맙습니다. 다음에 네. 뭐 나머지 들고 저하고 다시 한번 만나요. 예,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따로 해서 네. 퇴근길 페이지 2의 별책 부록 같은 거 한번 만들어서 네. 관심 있는 분들 네.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